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저 혼자서 스페셜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스페셜 강의라는 건 사실 이제 맛있는 종목 강의 시간에서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엑기스만 좀 모아서 집중적으로 오늘 50분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최적의 매수의 타이밍을 잡는 방법을 주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드리기엔 앞서서 이런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과연 여기 방송을 보시는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동일한 종목에 대한 주가를 판다고 했을 때 그 당시보다 주가가 레벨업이 되어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이런 거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해당 기업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확률 높은 부분으로 굉장히 주가가 우상향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핵심적인 내용 자체도 그 기업이 보여주고 있는 실적에 대한 성장 폭이 너무너무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물론 뭐 그 구간 안에서 좋은 자리에 서서 빨리 팔고 또 다른 종목을 또 사서 또 수익을 내고 팔고 이러한 부분들의 접근도 분명 중요하지만 일정 부분 포트에서 한 40% 또는 절반 정도까지는 중장기적으로도 크게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트를 구성한다고 하실 때 제가 생각하기론 최적의 포트폴리오 안은 한 50% 정도는 꾸준하게 실적이 성장했던 기업에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서도 높은 기대 수익률과 목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한 25% 정도는 항상 시장의 변동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 보유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얘기를 드리겠고, 그 나머지 25% 정도를 통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해보시고 나한테 맞는 최적의 단기 스윙 트레이딩 방법도 만들어 간다라는 거. 근데 결국에는 그 중에서도 실적이 뛰어난 기업들은 항상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기회도 많고 호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의하기에 앞서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팁을 좀 드려봤고요. 오늘 이제 강의는 제가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응축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엑기스만 쏙쏙 뽑아서 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만 들어간다고 한다면 손절은 짧게 수익률은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결국에는 실적도 받쳐주고 결국 그런 자리들은 앞으로 보이는 이 제목처럼 그렇죠? 매집봉이 나왔던 시초가 자리가 최고의 매수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게 쉽게 그런 안전적인 자리를 주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도 좋은 자리들, 뭐 매집봉의 또 종가 자리도 좋고요. 그렇죠? 또는 분할 매수도 좋고요. 어떤 방법이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매집봉이라는 건 그 회사의 주가가 곧 출발을 하겠다라는 매우 중요한 근간이 된다라는 거. 뭐 매집봉을 다르게 표현하자고 하면 거래량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라는 건 제가 일전에 강의 드린 것처럼 전일 대비해서 300% 이상 거래량이 좀 실려야 되고요. 바닥권에서 나오면 좋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영망치형 캔들,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영망치형 캔들 그리고 윗꼬리가 긴 거, 이 강의도 제가 드렸어요. 실적 성장주들은 윗꼬리를 잡아먹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장이 상승장일 때 이런 부분들은 더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집봉과 눌림목, 그래서 한번 시세가 났다가 눌려주는 자리에서 어떻게 종목 타이밍,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는지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기술적 분석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기본적 분석,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 짱짱하게 숫자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셔야만 합니다. 기본적 분석은 사실 딱 그냥 한 번만 보면 돼요. 이 회사 실적이 연간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있구나, 분기별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전 분명 실적 패턴도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얘기를 드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항상 얘기 드리고 강조 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골을 보내야만이 확률 높은 골 결정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손흥민 선수. 제가 이 사례는 너무 많이 강조드리고 가져왔던, 차용해서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왼발 봐, 오른발을 둘 다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왼손으로도, 아, 왼발로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그죠? 그리고 오른발로도 내가 원하는 곳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축구에서 골이 가장 높은 확률이 있는 데가 어디죠? 그렇죠? 골키퍼의 손이 안 닿는 사각지대잖아요. 그럼 그 사각지대에 보내려고 했을 때 어떤 위치에서건 어떤 자세로든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이 부분을 접목시켜보자면 앞에 보는 화면처럼 기본적 분석도 잘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 분석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지 실제적인 데이터로 좀 가져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본 강의에 앞서서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주식헌터라는 방송에서 얘기 드렸던 수익률 높은 종목들 위주로 좀 추려서 가져와 봤습니다. 에이, 또 정유택 전문가 또 잘 나온 것만, 수익률 잘 나온 것만 가져온 거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주식헌터에 가져왔던 종목들을 지금부터 방송일 다음 시초가 기준으로 지금까지 현재가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고점 기준으로 저점 기준으로 다 비교해보십시오. 과연 저는 충분히 상승 퍼센터이지가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좀 오래됐긴 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이미 시세가 많이 났었죠. 그렇죠? 더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칩셋미디어도 한 두 배 올랐고요. 체이와이펜터도 작년 9월부터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두 배 정도 올랐고요. 덴티움도 주가가 다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수익 구간에 있을 겁니다. 화신도 마찬가지예요. 두 배 정도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그래도 수익 구간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요. 최근에 좀 다이나믹하게 주가가 많이 올라온 기업들이 분명하기도 있었습니다. VT라는 기업이고요. 화장품 관련주들을 제가 얘기를 드릴 때 항상 이제 탈중국, 그리고 온라인 시장이나 일본 시장 또는 탈중국을 통해서 다른 나라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 화장품 기업이느냐, 그렇죠? 또는 플러스 알파로 뭐 미용 의료기기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겠고, VT는 가장 실적이 안 좋아졌다가 좋아진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실적이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좋아진 기업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겠죠. 근데 VT는 안 반영돼 있다가 이번에 어마어마한 호실적 발표한 주가가 한 번에 일시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 주가의 상승폭은 훨씬 더 폭발적이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기술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은 부진했어요, 2분기 때. 하지만 작년 4분기에 좋았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올해 하반기 보여줄 수 있는 영업이익만 가지고더라도 지금 이 회사 주가 흐름 나쁘지 않아요. 다른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대비해서 주가 흐름이 탄탄합니다. 이번 주에도 반등폭이 나름 괜찮았어요. 결국에는 하반기에 보여줄 수 있는 기대감 플러스 기술력이죠. 근데 결국 기술력이라는 걸 또 다른 단어로, 워딩으로 좀 치환을 해보자면 실적이겠죠. 기술력 좋은 회사는 뭐겠어요? 전방 고객사로부터 러브콜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은 수주잔고, 이런 것들은 이코르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연결이 된다라고 해석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뭐 LS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했을 당시보다 이미 주가는 더 많이 올라와 있고요. 고점 기준으로는 대략적으로 한 130% 정도. LS 전선 아시아는 사실은 뭐 초전도체로 좀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과하게 좀 오버슈팅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오테크닉스랑 제가 두산 테스나는 반도체로서 계속적으로 얘기 드렸는데 주가 흐름 좋았어요. 그 외적으로도 제가 이제 노란톡에서 좀 얘기 들었던 건 STI,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조선주들도 이제 좀 한번 시세가 났다가 좀 눌림 구간에 있는데 다시금 충분히 좀 관심이 있어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업종과 섹터라고 얘기를 드리겠고, KSP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평균적으로 보여줬던 영업이익이 한 8억 정도, 근데 올해 1분기에 보여줬던 영업이익은 한 18억 정도, 2분기 때 나왔던 영업이익은 27억 정도. 분기별로 지금 두 배씩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도 조선 섹터 화랑이었을 때 같이 강력하게 움직였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제가 이제 방송일 다음날 시초가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했을 때 좋은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를 좀 봐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방송했을 때도 이미 전 싸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부터 잘 간 기업도 있고요. 그 뒤로 주가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방송 당시의 어떤 시초가보다 더 올라가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조금 빠졌다고 해서 팔아야 될까요? 실적 좋은 기업들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은 결국 실적이란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물론 주도주들이 먼저 치고 나가고 또 대형주들이 먼저 주가에 선반영 돼서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성장폭은 더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움직이는 타이밍은 더 늦을 수는 있지만 주가의 상승폭은 훨씬 클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기업들은 압도적인 실적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들의 하나다라고 제가 매번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100% 넘어가는 기업들도 분명하게 한 15종목, 11종목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방송을 통해서 어바웃하게 제가 얘기 드렸던 종목은 한 80종목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80종목 내에서도 100% 넘어가는 종목 많았고요. 그리고 50% 넘어가는 종목들도 분명하게 많았습니다. 시장이 도와준 것도 있겠죠. 하지만 시장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그 핵심적인 힘은 결국 그 회사가 보여준 실적에 대한 성장. 이 부분이 결국 주가를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올려줄 수 있는 모멘텀이라는 것을 여기에 데이터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시키고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지금 레코드 자체가 이미 다른 여타 어떠한 종목들보다도 저는 압도적이었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압도적인 실적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방송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만큼 공부도 많이 했고요. 그만큼 많이 연구해서 방송에 나와서 소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부실하거나 허접하거나 정말 좀 뭐 소위 말해서 딸리는 종목들 가져오지 않습니다. 제 눈에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런 종목들은 저를 만족시켜주거나 또는 설레게 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결국 펀더멘탈이 좋고 내재 가치도 좋고 실적도 짱짱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 주가가 잘 갑니다. 보게 되면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뭐 LOT 베큐미라든지 GMBS 에코라든지 그리고 인텍플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쪽 업종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은데 뭐 물론 이제 한번 시세가 낮다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근데 그런 기업들은 지금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반도체 쪽은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거고 요건 제가 런앤런 시간에 계속 반도체 얘기 나올 때마다 얘기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 아실 거예요. 매주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업종에 투자하는 방향성, 원칙, 그리고 기조 이거는 바뀐 건 없어요. 반도체 얘기 드릴 때 항상 제가 두 가지 얘기 드렸잖아요. 뭐였죠? 고단화, 미세화. 여기에 그렇죠? 익스포저가 없는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갈 자격이 없죠. 근데 이런 기업, 이런 업종에, 그러니까 뭐 HBM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DRAM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에 뉴스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이제 DRAM 감사 더 이상 안 하겠다, 가격 인하 시키겠다, 그렇죠? 그리고 판매량 높이도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도체 쪽은 살아날 거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기업들 태양광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태양광에 오리엔트된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OCI라든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HG 현대에너지솔루션인지 마찬가지 다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이번에 2분기에 안 나왔거든요. 그럼 다시금 이런 업종이 살아나려고 한다면 3분기 실적 개선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줘야 되고요. 반대로 1분기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던 섹터도 있었어요. 우주항공 방산입니다. 근데 2분기에 실적이 분명하게 잘 나온 기업들이 있어요. 인텔리안 테크 주가 그럼 보세요.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i3 시스템은 제가 런앤런에서도 소개드렸는데 i3 시스템은 2분기 실적이 살짝 미스가 나고 슬로우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만큼 확실한 종목이 없다라고 시장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 회사 다시 한번 주가가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고점 부분을 돌파하려고 하는 힘을 응축하고 있고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인텔리안 테크도 마찬가지예요. 1분기 실적 못 보여주는데 갑자기 유상증자하니까 개파락이 딱 나왔죠. 인텔리안 테크 제가 주간 특징 좀 가져왔죠. 그 뒤로 주가 흐름 어떻게 올라왔어요? 지금 9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업종 내에서도 선별적인 흐름들 보일 수 있는 기업들은 결국 그 해당 분기에 좋은 실적을 보여준 기업이느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분기 때 실적 안 나온 기업들 그러니까 차치하세요. 대신 실적 잘 나온 기업들 그리고 3분기에도 좋은 실적 이어질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보시면서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더 큰 기회, 더 큰 수익, 더 높은 목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부분들까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0% 넘어간 기업도 한번 볼까요? 사실 100% 육박한 기업도 분명하게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드렸던 i3 시스템, 그리고 2분기 호실적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2배 이상 올라간 하이로닉 시스템. 물론 하이로닉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이제 메디아나랑 하이로닉을 같이 얘기드렸어요. 근데 실적이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침을 겪었는데 이번 2분기 때 완벽하게 실적 턴어라운드를 했죠. 그리고 주가는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 메디아나, 여기는 지금 안 들어왔지만 메디아나 지금 이번 주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사실 지난주에 성실한 주식이었잖아요. 그렇죠? 5,650원 이하였습니다. 매수가가. 근데 이 회사 지금 주가가 6,450원까지 VI 걸리면서 올라갔어요. 단 한 주만 주가가 이번 주에 이번 흐름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아마 하루만 올라갔을 거예요. 월요일에.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기업들은 이미 실적 자체가 굉장히 짱짱하잖아요. 그리고 숫자도 완벽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들만 하잖아요. 에이, 전문가님, 2분기 실적 나왔으면 주가에 반영된 거 아닌가요? 아, 반영됐겠죠. 한번 시세가 났다가 대신 저희는 런앤런을 보시는 저희 시청자분들은 똑똑하시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이시잖아요.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시세가 났다가 눌를 때 사시면 되잖아요. 그죠? 조바심 내지 마시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력한 무기,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어요? 시간입니다, 시간. 급할 필요 없어요. 대신 한 종목을 제대로 투자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드리겠고, 하이로닉, 그쵸? 90% 정도? 작년 9월 이후부터? 올해 1월이네요. 올해 1월 이후부터 90% 올랐고, 토비스? 마찬가지예요. 나인테크는 살짝 결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인테크가 런앤런 주간특징주를 정말 많이 다뤘던 기업이에요. 근데 끼가 많다라는 제가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었고, 메디아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인테크가 갑자기 맥신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75%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강의했던 어떤 부분이었는지 엮일 수 있을까요? 실적이 좋은 기업, 호재도 많다. 갑자기 맥신주로 엮이면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갔죠. 또 제가 또 방송에서 얘기는 못 드렸지만 노란톡에서 얘기 드렸던 게 이제 신성데이터테크였어요. 이 기업은 지금 주가도 아직도 짱짱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만 원일 때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도 아마 이번 주 목요일 날에도 갑자기 초전도체 뉴스가 나오면서 AK99 막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신성 ST가 상장 이슈가 있어요. 이런 거를 또 오버랩해서 본다고 하면 어떤 기업이랑 또 연결이 될까요? 피롭틱스예요. 피롭틱스 제가 이제 만 원대에서 계속 얘기 드렸는데 이 회사 2만 원까지 올라갔다 지금 다시 반토막 났죠. 그렇죠? 다시 제자리로 왔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또 다시 12,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주는 제가 죽지 않는 불사신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한번 시세가 나면은 바닥을 다질 때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도 제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텔리치스 제가 요거 보시게 되면, 화면 보시면 어떤 부분이냐면 요 부분이 되겠죠. 텔리치스는 제가 27,000원으로 계산했거든요. 주가 어디까지 올라갔죠? 3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3만원. 3만원까지. 주가는 3천원 더 올랐어요. 그러면 주가 상승폭은 훨씬 더 컸겠죠. 그리고 현대오토에보는 더 올랐습니다. 여기 이제 60% 제가 이제 계산을 했는데 주가는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 이게 9월 5일 고가 기준이에요. 근데 이 뒤로 자율주행 쪽 섹터가 얼마나 강했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두산테스나는 다른 기업도 주가 밀리지만 아직도 안 밀리고 있고요. 그렇죠? 토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 18,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흐름들 나올지 보셔야 되고, 하이로닉도 11,500원에서 종가 마감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지점까지는 안 내려왔어요. 아직도 높은 수익률 구간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응축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셔도 된다라는 걸 또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거 말고도 제 50% 넘어간 기업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 절반 이상은 한 50% 정도? 뭐 못해도 한 30% 이상은 올라갔던 것 같아요. 100% 넘어가는 기업도 많고요. 그리고 30%대까지 고점 찍은 기업도 분명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결국 이런 데이터들을 누적해서, 그렇죠? 제가 잘 나온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그렇다고 했을 때는 시장이 연초 대비해서 얼만큼 올랐나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정말
박수를 좀 쳐드리겠고요. 너무 잘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얘기 드렸던 방송에서 들었던 종목들을 가지고 한번 시간이 흐려가서 한번 보세요. 이런 기업들을 만약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어떠한 수익의 기쁨을 줬었는지 충분히 레코드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또 이제 좀 시간은 길었지만 왜 실적 좋은 기업들, 압도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폭이 왜 클 수밖에 없는지를 실제적인 제가 데이터로 한 20분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실적이라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결국 데이터가 없으면은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근 1년 동안 방송했던 기업들을 토대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싹 훑어보세요. 스크리닝 한번 해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건지 아닌 건지. 그래서 뭐 물론 밑으로 하락한 종목도 있고요. 아닌 종목도 있는데 그 구간구간 안에서도 분명 좋은 움직임이 있었던 기업도 많아요. 추세를 먹고 올라간 기업도 있고요. 등락폭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조금이라도 매수가 당시보다 높은 움직임이 있었던 기업들도 분명하게 많았기 때문에 뭐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해서 계산하셔도 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하반 경직성이 튼튼하고 위로 많이 열려있다는 부분들을 제가 매번 얘기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는 실적이 압도적으로 좋은 기업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기업들을 어느 자리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서 내가 투자한 시간을 최소한적으로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 리드 타임을 줄일 수 있는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매집봉, 그죠? 그리고 매집봉 나오고 나서 눌림목 자리에서 들어간다는 부분들을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좀 움직임이 있었던 기업들, 그죠? 8월 말부터 이번 달까지 좋은 움직임이 있었던 기업들을 좀 설명을 드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대동기어라는 기업이에요. 대동기어라는 기업은 말 그대로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많이 엮였어요. 그러면서 대동금속, 대동기어,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대동까지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그런 뉴스가 나오고 샀을 때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높은 수익을 거두기 어렵겠죠. 근데 유일하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지표를 선행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는 거래량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점선 테두리를 쳐놨는데 여기를 좀 보시게 되면 그렇죠? 이때가 대략적으로 한 8월 중순 정도가 됐었겠죠. 근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한 5거래일 그렇죠? 그리고 또 5거래일 그리고 한 13거래일 정도, 그러니까 2주 좀 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가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였고 그 다음 날까지도 높은 상승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주가가 순식간에 그렇죠? 5,750원에서 8,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이틀 동안 실적이 좋은 기업한테 호재가 붙으니 강력한 주가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죠. 어떤 자리에서? 바로 이 자리가 매집봉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매집봉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시세가 났는데 뭔가 좀 이상하죠? 왜 이런 날 갑자기 거래량을 터뜨리고 윗꼬리가 긴 역망치형 캔들이라는 매집봉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10거래일 정도 지났을 때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해야 될까요? 매집봉이 나온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그렇죠? 이 기업 실적도 좋잖아요.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76억 원이었습니다. 이번 상반기 61억이에요. 그럼 올해 120억 정도를 거둔다고 했을 때 올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폭발적인 65% 정도 실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죠. 그러면서 거래량 힌트를 줬고요. 매집봉 힌트를 나왔고요. 실적 성장주는 윗골을 잡아오면서 그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난주 강의 뭐였죠? 1년 이동평균선을 넘어서면 추세 전환의 시작이다. 또 여기서 지지받고 있어요. 이 친구.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응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실적이 받쳐줘야 될까요? 올해 그렇죠? EH 하반기죠. 하반기. 그렇죠? 하반기 실적이 잘 나와주는지를 본다고 했을 때는 무난하게 또다시 추세를 바꾸면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섹터 앞으로도 전도 유망한 섹터잖아요. 그런다고 했을 땐 당연하게도
이런 업종 안에서 실적이 보여주고 숫자가 찍히고 실적이 짱짱하게 나오는 기업도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일회성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여기 한 차례 시세를 챙겨서 좋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단기평소 지지를 받으면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가는 이 사이클 챙겨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펀더멘탈과 내재 가치가 튼튼한 기업들 위주로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기업도 좀 볼게요. 다음 기업은 대동금속이란 기업입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대동금속 기업을 좀 보게 되면 마찬가지죠. 아마 이때도 동일하게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여기 살짝 거래량 실린 거 보이죠. 근데 이게 이것 때문에 크지 않게 보이겠지만 사실 요 당시에 엄청난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딱 시가를 지지받으면서 주가는 한 번 윗꼬리 영망치형 캔들, 두 번, 그렇죠? 세 번, 그렇죠? 단타로 들어갔어도 수익의 기회가 네 번 정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대동금속 잘 모르시죠? 그렇죠? 근데 금속주들이 주가 흐름 되게 좋아요. 태양금속 특히 한번 주가 흐름 보세요. 최근에 어떠한 흐름이 나왔는지.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금속 관련된 주로서 대동금속을 쳐다보긴 했었는데 그 대동 자율주행 그룹주로 엮이면서 주가는 강력하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사도 좋고요. 여기서 사도 좋고요. 여기서 사도 좋습니다. 또 이 자리 17항 캔들 만들면서 또 추세를 만들면서 엄청난 주가 흐름이 나왔었죠. 지금 이제 또 조정받고 있었겠지만 이런 기업들은 궁극적으로 실적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실적을 한번 보세요. 이 회사의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23억이에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 25억을 벌었습니다. 올해 50억을 벌으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회사의 실적은 얼마 올라가죠? 100% 올라갑니다. 주가는 100% 올라갔나요? 아닙니다. 앞으로 100%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런 데에서 템버거 기업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실적 성장하고 있는 기업을 보고 계신가요? 그런 기업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삼성전자 실적을 보십시오. 그 기업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서 안 맞기도 하고요. 무겁기도 하고요. 대형주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그 회사의 어떤 디램 가격과 낸드 가격과 그렇죠?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주, 그렇죠? 고객사를 가져오는 거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되고 있을 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고 미래의 실적 성장이 담보가 되고 있고 확률적으로 높다고 했을 때 그런 기업들은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니까 이런 1차원적인 접근으로는 현재와 같은 변동성 큰 시장에서 좋은 성과물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동금속 볼까요? 이 회사 삼성전자의 실적에 한 몇 천만 분의 1도 안 되지 않는 기업일까요? 근데 되지 않나요? 근데 실적 따라서 주가는 강하게 올라가죠. 주가는 달랐어요, 흐름은.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매집봉 자리에서 시초가에 온다고 했을 때 모아가는 거죠. 어? 5거래일, 그렇죠? 10거래일, 그렇죠? 그리고 13거래 있다가 시세가 나면서 주가는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매번 얘기 드리지만 실적이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수준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가 분명 없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반도체 칩 설계주주 얘기 드릴 때 뭐 얘기 드렸냐면 1분기 때 주도주는 칩셋 미디어다. 2분기 때 주도주는 텔레칩스다로 얘기를 드렸잖아요. 왜냐면 1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기업은 칩셋 미디어였고요. 2분기 때 어닝 서프를 기록한 기업은 텔레칩스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자료로도 본다고 했을 때는 칩셋 미디어는 이미 이 당시에 그렇죠? 칩셋 미디어는 이미 이 당시에 올라갔어요. 두 배 가까이. 텔레칩스는 이제 올라가잖아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냈고 자율주행에 대한 테마도 같이 엮이면서 그 어떠한 기업보다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찾아보셔야 돼요. 숨어져 있는 히든 히어로주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좀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DR텍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는 이번 주까지도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는데 보게 되면 여기 있죠. 여기까지도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한번 이 매집봉에서 그렇죠? 이 매집봉에서 시가 최적의 지지선 받으면서 주가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실적은 사실 모멘텀도 분명하게 있죠. 왜냐하면 이제 삼성의 이제 헬스케어 로봇 사업 진출 그런 부분들에 있을 때 디알텍이라는 부분들, 그렇죠? 이 회사 가지고 있는 삼성과의 끈끈한 협업 관계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강하게 올리고 있죠. 작년에는 한 50억 정도, 올해는 63억 정도 나올 텐데 결국 이거는 올해 한 30% 정도 영업이익 성장할 텐데 좀 그 업종 내에서도 단연 숫자가 찍히는 기업이 없다 보니까 유독 이 회사만 다른 회사와는 다르게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 거래량 터졌을 때도 좋고요. 이런 기업도 마찬가지로 끼가 많습니다. 끼가. 이런 기업들은 눌렸을 때 한번 시세를 쫙 분출했다가 쫙쫙쫙쫙 분출했다가 눌릴 때 사는 거예요. 눌릴 때 이런 눌림 자리에서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나름 손절선은 좀 짧게 그리고 안전 수익은 훨씬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레인보우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가가 이 당시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또 올라갔다가 좀 내려온 상태인데 보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이때가 어떻게 보면 또 로봇주들 또 자율주행주들의 출발의 신호탄이었어요. 8월, 그렇죠? 여기도 보면 여기 딱 시가 지지받는 거 있죠. 추가적 이탈 있었나요? 없습니다. 없죠. 그리고 여기 시가 지지받으면서 주가는 더 올라갔죠. 이런 기업들 투자하셔야겠죠. 물론 이 친구도 주도주기 때문에 실적을 무시하고 올라갔습니다. 대신 1분기 때 어마어마한 적자를 기록했지만 시장은 이 회사가 보여줄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 그리고 2분기에 그래도 적자가 계속된 게 아니라 그런 흑자 전환했고 2분기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적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가 뭐 도조 컴퓨터라든지 자율주행 AI 이런 쪽의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몇 가지 제가 얘기 드린 것도 있어요. LG그룹주들은 이제부터는 전장회사, 전장그룹사로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드린 바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셔야 되는 필요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얘기를 좀 제가 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다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토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카지노 모니터 만드는 회사이지만 플러스 알파로 전장용에 들어간 디스플레이도 납품하는 회사다.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같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비교했던 게 코텍인데 코텍은 이제 본업에서만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못 살아나고 있다는 것까지 제가 얘기를 드린 바가 있어요. 그렇죠? 그 최근에 이제 드림텍이라는 기업도 보게 되면 저희가 주간 특징지로 다뤘던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물적 분할 그리고 자사주 도가 그죠? 그로 인해서 유니퀘스트 가지고 있었던 촬영 언제 시스템 회사 그죠? AI 매틱스 이 회사가 드림텍한테 넘어갔잖아요. 유니퀘스트도 좋아요. 주가는 드림텍도 좋아요. 그죠? 자사주 소각 플러스 분할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강하잖아요. 이런 기업들 많거든요. 그죠? 뭐 현대 GF 홀딩스라는 기업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코엘 패션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주간 특징주로 얘기 들어 주가 어떻게 올라갔어요? 거의 가히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소각하는 기업은 돈을 잘 버는 기업이라고까지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잘 버는 기업들 호재도 많고요. 주식 태워버려가지고 주식수를 줄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을 높여서 주주 하단 정책도 어마어마하게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들입니다. 이런 기업들 열심히 보셔야 돼요. 애경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자사주 소각이라는 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번 이윤을 가지고 주식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남는 게 별로 없죠. 이윤적인 측면에서는요. 하지만 기업에 대한 주주 환원 정책들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는 오히려 더 강하게 부양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기업가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주분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펼쳐달라. 그래야만이 미국 시장처럼 우리나라 기업들도 계속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었는데 그 결국 단초가 될 수 있고 동력이 될 수 있는 분은 결국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좋고요.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셔서 주주 환원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주가적인 측면에서 물론 이제 돈을 벌면요.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면 의미가 없죠.
물론 이제 앞으로 벌 돈이 확실하다고 하면 하시는 게 좋죠. 그런 기업들도 주가 잘 갑니다. 그래서 기업가 분들한테는 그렇죠?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실적이 뛰어난 기업들 그러면서도 모멘텀도 많고 실적도 짱짱하게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셔라 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도 한번 좀 볼게요. 사이맥스라는 좀 기업을 볼 텐데요. 우선 이때도 마찬가지 로봇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 이 친구는 조금 다르죠. 시가에서 지지를 안 받아요. 딱 중시값 정도? 근데 시가 부근까지도 내려왔어요. 야, 이런 게 참 어렵거든요. 아 그래 시가까지 기다리려 했는데 안 내려와요. 이런 케이스들은 시가보다는 살짝 위에서 매수를 걸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시값도 좋아요. 아니면 여기 중시값 사시고 여기 밑에서 한번 더 사셔서 평단을 낮추면 1년 2평선까지 내려오겠죠. 평단이. 그 뒤로 주가는 16,800원까지 빠르게 올랐죠. 눌렸다가 또 오릅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이송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로봇이죠. 근데 플러스 알파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쪽으로 영역 확대가 가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챙겨보시고 화장품 쪽은 제가 클리오를 좀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때가 엄청난 시세가 나왔어요. 근데 시세를 이탈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또 힌트가 되겠죠. 1년 2평선 밑에서 밑골을 달리면서 종가 위에서 마감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시세는 지금 27,000원 부근까지 올라온 상태죠. 실적이 좋잖아요. 그렇죠? 작년 180억, 올해 26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물론 모든 기업들이 마찬가지예요. 화장품 섹터주 대부분 기업들이 정말 지금도 실적이 안 나온 기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처분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얘기를 좀 드렸고 그래서 클리오라는 부분들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이송장비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잊혀졌겠지만 주가를 차곡차곡 올리는 기업도 있다라는 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적으로 로봇 쪽이 좀 지난주에 핫했기 때문에 자료도 그렇게 좀 준비가 돼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태평양 물산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도 사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장기평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트 전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바닥에서 흐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시세 오버슈팅 했다가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자리는 이런 자리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3분기에 보통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상반기로는 작년 연간을 비교하면 안 돼요. 이번 3분기 실적이 작년 3분기가 잘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이 기업은 더더욱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기업도 한번 볼게요. 파수는 제가 이제 주식헌터 방송할 때 처음으로 얘기 드렸던 기업이에요. 처음으로. 근데 보시게 되면 이 회사도 주가가 한없이 계속적으로 내려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 보게 되면 거래량이 갑자기 8월 마지막 거래일날 팍 실렸습니다. 그리고 몸통은 작은 영망치 캔들이 나왔죠. 시가를 크게 이틀하지 않고 주가는 빵! 빵! 두 번이나 팔 수 있는 기회를 준 기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윈스도 마찬가지예요. 윈스도 이번에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고 주가는 지금 올려놓고 있어요. 어디까지 올라왔다? 2년 2평선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요? 제가 얘기 드렸던 하나의 패턴인데요.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입니다. 그렇죠? 저점은 높이면서 고점은 그대로인 패턴. 그러면서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방송했을 때보다 좀 매수가 부근해서 평온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 약 1년 동안 시간 동안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겠죠. 근데 그런 작은 일거수 일투족 파동들을 챙기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보셨다고 한다면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훌륭한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JC 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가 딱 이렇게 선을 좀 그어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면 뭐가 생각나죠?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고점은 그대로지만 저점을 높이는 상승형 상승수렴 패턴 그리고 시세가 나오기 이틀 전에 시세가 나왔다가 다음날 시세도 나왔다가 그 다음날
가히 폭발적인 시세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렇죠? 뭐 식물성 기름에서 기름을 뽑아가지고 그걸 토대로 연료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대단히도 대단한 회사고요. 아무래도 이 100% 탄소가 안 나오는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많은 과도기와 힘들게 넘어와야 된 헐떡 고객들도 분명 헐떡 고객들도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 브릿지로서 역할을 잘하기도 할 거고 또 플러스 알파로 뭐 태경 케미컬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주가 흐름이 좋았다라는 거 같이 좀 챙겨보셔야 돼요. 실적은 살짝 제가 뭐 보는 것보다는 살짝 좀 안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걸 수 있는 기대감들이 분명하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파소라는 기업도 올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크게 좀 성장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띵큐웨어 한번 볼까요? 띵큐웨어 이거 잘못 들어갔는데 이게 2분기만에 이 회사는 최근에 있었던 연간 영업이익을 다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어떻게 제가 가져왔죠? BMW의 블락박스를 납품하는 회사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제가 타고 있는 차에도 탑재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때보다도 지금이. 그래서 그만큼 옛날에는 이제 BMW 자동차를 사게 되면 너무 블랙박스가 후지니까 좀 표현이 그런가요? 블랙박스 기능이 너무 떨어지고 화질도 안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잘 만들잖아요. 아이나비 회사의 제품을 위탁을 해서 납품을 받아와서 탑재를 시켜요. 근데 아이나비라는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는 회사 바로 그 회사가 틴크웨어예요. 그리고 2분기에 좋은 실적을 냈고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그런다고 했을 때 이 회사는 지금 21일 평선 안 깨고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 상품폭은 또 어디까지가 될런지 관심있게 가셔 같이 보시면 됩니다. 참 1년 2평선 돌파하고 나서부터 잘 가네요. 실적 발표하고 한번 움직였다 눌렀거든요. 이런 자리 우린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적 발표 후 일봉산 1년 기준선 지지받을 때 또는 지지받고 위로 상향 돌파할 때 이런 자리들이 충분히 수익으로 많은 걸 보상해 줄 수 있는 실적주들을 찾을 수 있는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까지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비싸게 사도 상관없고요. 여기서 웃었으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시초가 부근에 사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거 내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거 내거나 뒤에 게 더 크잖아요. 너무 서두르지 맙시다. 그렇게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다음 기업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업 같은 경우는 경 그렇죠? 다음 기업 같은 경우는 러셀이네요. 러셀은 주가 흐름이 좋았어요. 좋았고 지금은 좀 다시 눌리는 모습이긴 한데 우선은 반도체 리퍼비시 장비 기업이에요. 그래서 중고품을 사갖고 수리해가지고 유지보수해가지고 파는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메커스라든지 그렇죠? 유니트론텍이라든지 유니트론텍은 또 자율주행까지 엮여가지고 이번 주 목요일날도 거의 10% 가까이 주가가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모멘텀이라는 부분도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멘텀을 보고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적 좋은 친구들 중에서 그런 수급, 그런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잘 보세요. 그러면 또 거기에 어마어마한 큰 수익의 기회가 또 뒤로 숨겨져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거래량은 고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 거래량 여기 부분은 바닥권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올라왔다가 내려오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 그쵸? 이 자리에 주가가 다시 한번 거래량을 터뜨리고 매집봉을 만들면서 주가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거래량도 많이 실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열심히 봐주셔야 합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기업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슬라이드 하면서 볼게요. 동아 ST라는 기업이죠. 근데 이게 진짜 명확했던 게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러다가 이틀 더 오르는 척 하더니 주가가 쭉 빼요. 그렇죠? 주가를 또 한번 쭉 뺍니다. 뺐다는 건 뭘 뜻하는 거죠? 바로 눌림목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또 빼요? 이 회사의 대략적인 시가 부분까지 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대단해요. 그렇죠? 장땡봉의 시가 부분까지 내린다는 건 주가가. 근데 결국에는 주가의 중심봉을 이 장땡봉의 중심값을 돌파하면서 시세가 나왔었죠. 그렇죠? 72,000원 정도. 지금 또 눌렀다 또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결국에는
실적 뛰어난 기업들을 트레이딩도 좋고요. 또는 열심히 모아가는 것도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자 기업이거나 하향 추세에서 상승 추세를 돌리고 있지 못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조심히 보셔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 오늘 제가 이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마지막에 한 번만 드리네요. 여러분이 좀 아쉬워서 제대로 좀 천천히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100% 넘어가는 기업들 분명하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사실 계속적으로 핸들링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에 좀 들어오셔서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채널을 추가하시면 돼요. 채널 추가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가 있을 텐데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되시고 또 다른 방법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 메신이 가요. 그러면 거기서 문자함 들어가셔서 파란색 줄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 노란톡 들어오시면 압도적인 실적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노란톡에서도 금융주를 하나 얘기 드렸는데 6월 달에 그게 미래에셋 생명이었거든요. 이게 뭐 합병 이슈도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 들었는데 그걸 떠나서라도 이미 회사는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많은 공부할 수 있는 종목들을 드릴 겁니다. 그 종목들을 통해서 공부하셔서 수익낼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돼요. 그런 강의들은 제가 다 채널에 1강부터 순차적으로 또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다 받아가셔도 되시고 또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주 조건 검색식 드리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뭐 반드시 수익난다 이게 아니고요. 거기는 적어도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을 찾아주는 필터 검색식을 제가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찾아가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좀 드리고 있고요. 노란톡도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 8시에 시황 브리핑 자료도 올려드리고 있어요. CPI 좀 어떻게 나왔고 9월달 FOMC 동결 확률이 높고 11월달엔 높일 텐데 아무래도 이런 매크로적인 지표들은 개인 투자자분들 핸들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목에 더더욱 집중해야 되고 경기 침체 속에서는 실적이 성장하는 회사들만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매번 얘기 드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혼자서 하시기 힘드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숙련도를 높이는 구간들, 그 시간들을 제가 압축해서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톡을 추가해 주시면 되시고 채널 추가하시면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꼭꼭 와주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좀 제가 드려요. 주가라는 건 실적을 따라다니는 하수인이에요. 그러니까 하수인을 따라다니면서 지난주에 얘기 드렸잖아요. 하수인을 따라다니면 이도저도 아닌 그 트레이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저도 옛날 초창기 때는 안 가네? 팔고 다른 거 들어가고 팔고 다른 거 들어가고 근데 그 팔 때가 결국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가 움직임들에 너무 많이 현혹되지 마세요. 그런 부분들은 절대 유익하지 않고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주가 계좌 수익률 상승에도 많은 보탬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계좌를 눈 녹듯 내리게 하는 가장 안 좋은 습관이라는 거를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적 좋은 기업들, 짱짱한 기업들을 한번 모아가자고요. 그래서 몇 프로 물렸다고 손절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 드리는 손절할 기업들이 아니라 모아갈 종목들만 방송에서 매번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채널 추가 두 가지 방법 얘기 드렸어요. QR코드 추가하는 방법,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갖다 대시면 되시고 이게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고 얘기 드렸어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저는 또 다음 기회가 되면 좋은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하시길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